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강경책으로 돌아서서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에 돌입하며 증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의대 증원을 이끌어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인사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당장 의대 증원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의대 교수 비대위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게시글만 올렸고 전의교협은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유예 등 속도 조절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8명 대부분은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규모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